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첫 셀럽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The risks, 앞으로의 위험은요. bottlenecks, 병목 현상, 즉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더 길게 지속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higher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위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저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raise rates,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오는 11월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의 공식 발표를 가시화한 거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더 심층적인 분석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테이퍼링을 시작할 타이밍이다 이런 말하는 거 보면 11월 테이퍼링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뭐 그 의사록에 나온 듯이 지금 뭐 스케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150억 달러 그래서 8개월 정도 하면 내년 7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상의 시작이 가능한 언제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제롬 파월이 이거 뭐 이런 얘기 할 지금 계제가 네. 아니에요. 왜냐면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죠. 예, 뭐 조금 위태위태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로젠그렌하고 캐플런 지방연방 총재가 지금 사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콜스 부의장 10월 13일로 임기 끝났어요. 네. 근데 후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제롬 파월 지금 연임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지금 뭐 걱정이 되고 있고요. 클라리다 지금 부의장도 한성남 부의장도 네. 1월이면 임기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이거를 질질 그러니까요. 끌고 있는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요. 뭐 그 바닥에는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진보 파들이 뭐 은행 규제도 잘 아는 사람이고 사실 또 제롬 파월이 이번에 걸렸잖아요. 네. 지방 채산 거 뭐 그거 좀 어마무시하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채곡채곡 쌓여서 제롬 파월의 내일 이거 지금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빠른 속도를 내지 않는 인사. 이건 무슨 분명한 우여곡절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살짝 지난 주말에 이 파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임자, 제롬 파월 전임자들에 의해서 규제가 강화됐다. 근데 파월은 이거는 약간 풀어줬다라는 네. 식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함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테슬라가 지난주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909달러,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넘겼는데요. 짐 크레이머가 상당히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CNBC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MC에게 테슬라의 단점이 뭔 줄 아느냐라고 물은 후에 퍼펙트, 완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주가가 1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반도체 부족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네. 역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주말 사이에 테슬라가 910달러대까지 네. 터치를 하고 이제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 해외 투자 테슬라를 정말 많이 가지고 그렇죠? 계시는데 환호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테슬라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냐면 13조 원어치 갖고 계세요. 예.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애플인데 4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3배, 4배 이상 지금 뭐 많이 갖고 테슬라의 있는 거. 테슬라의 국내, 우리나라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큽니다. 근데 야 일론 머스크가 이거 즐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6월 달에 우리 500슬라 얘기했잖아요. 540달러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은 올해만 이제 28%지만 3개월로만 끊으면 40% 지금 올랐거든요.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좋은 거는 알겠으나 이거 과연 이렇게 급상승을 할 그런 주식이냐 이거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뭐 지금 3분기 시장 최고치를 하면서 동력은 얻고 있고 희망 목표가가 지금 1300에서 1500불로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럼 천슬라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자 올라간 만큼 또 내려오는 이런 아주 변동성이 높은 뭐 주가가 테슬라 주가고 또 오너 리스크가 좀 있어요 여기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가야 되는데 자 테슬라 분명히 이제 시장의 어떤 산업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만은 테슬라에 대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전기차들을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은 좋겠고요. 일단 천불을 넘으면 천불은 분명히 하향 지지선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투자자분들은 사기 좋은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테슬라 이제 뭐 조정 다운 조정을 받지도 않고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천슬라 언제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감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더블라인 CEO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가요, 이 July, 7월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라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카운터 트렌드, 역추세, 역방향에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이 모두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역시 마지막 발언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네. 지난주에 뜨거웠던 비트코인, 이 선물 ETF가 상장이 되고 나서 좀 오르는가 싶더니 역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빚내서 네.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유 돈으로 사서 오래 묻어두는 것이 제일 네. 좋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은 눈앞에 큰 지금 뭐 악재 이벤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테이퍼링이 지금 이제 11월 달에 네. 된다 그러면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7월, 8월에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 비트코인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들이 테이퍼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기관에서 지금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뭐 소방관 펀드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사실 좀 더 안정성은 갖췄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안정성이 갖췄다는 것은 뭐 6만 5천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7,500만 원이 하방 저지선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승 동력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굉장히 미지수예요. 그래서 진짜 안전스럽게 가실라 그러면 테이퍼링을 어떻게 비트코인이 소화를 하면서 진짜 헤지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관전 포인트인데 사실 뭐 또 원래 소문에 사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를 확인하고 가기에는 뭐 조금 이제 다급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나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금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최저치예요. 이거는 이때마다 항상 비트코인 값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 좋고요. 그다음에 금에서 지금 1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뭐 이탈을 했습니다. 금 지금 살라 그러는 부분들이. 근데 전부 뭐 다 비트코인은 안 왔었겠습니다만은 헤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기능을 믿고서 상당수의 돈이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좀 옮겨온 정황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과연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믿음을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서 계속 갈지 이것이 테이퍼링과 같이 맞물려서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지금 뭐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대응 방법까지 최영욱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허문이 오늘도 좋은 네.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